나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한주 만에 외국인들이 모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계속되는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도세, 우리 증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영향력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권혁주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뭐한주 만에 계속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이 시총 비중이 5년 만에 최저치다라는 기사가 네.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외국인 수급 상황을 좀볼 필요가 있겠는데, 사실 그 외국인들이 올해 증시에서 한 22조 원을 순매도했는데, 지난달에만 5조 원을 내다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다파는 속도가 갑자기 요즘 들어와서 좀 빨라지고 그렇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그뭐 8월 10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지난 그 6일부터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보유 비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9.86%로 나왔는데 이제 29%대로 떨어진 것은 16년 6월 이후, 그러니까 5년 만에 다시 한번 일어났던 일이다. 그래서 5년 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또 외국인 매도세가 일어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국내 증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위험회피 심리가 다시 한번 좀 작용하고, 최근에 좀 작용을 했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테이퍼링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아무래도 그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도 이제는 보면서 워낙 약세가 좀 기록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종합적으로 오면서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하락하고 있다. 그 네. 부분들 이제 차차 한번 어떤 점이 지금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는지 지켜보고요. 어제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네. 1,157원까지 올랐는데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을 좀 미쳤겠죠? 그쵸. 이게 워낙 약세가 사실 지속되다 보니까, 그다음 반대로 이제 달러 강세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의 원인으로 좀볼 수가 있겠군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이유를 좀 뜯어본다 그러면 역시나 코로나19가 우리나라의 그 델타 변이로 인해서 재확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우려를 이제 신흥국 중심으로 낳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뭐 위안화 약세죠. 그러니까 커플 현상이 좀 일어나면서 이제 위안화 약세가 되면 동반 이제 원화 약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의 약세. 왜 위안화의 약세가 일어나냐? 그럼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미국, 중국 정부의 공산당의 이제는 민간 기업에 대한 압박,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글로벌 투자자 중심으로 우려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가 좀 일어나고 다 자연스럽게 이제 원화 약세도 같이 일어나면서 환율이 오르고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이제는 정책들, 이런 것들도 이제 강달러를 지속하고 있고, 또 하나의 강달러를 볼수 있는 미국 경제 회복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는 뉴욕 증시가 다우존스가 이제 오른 것을 본다 그러면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고 다우존스가 오른 걸 보면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저도 사실 지금 미국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갈팡지팡이다. 갈팡지팡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과연 예상대로 미국 경제 속도가 예상대로 이제는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에 도달하고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꼬꾸라질 것인가, 이런 어떤 굉장히 지금 불확실성이 큰데, 어제 지수만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의 컨센서스와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합치됐기 때문에 이제 다우존스 중심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이제 원래대로 갈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오른 거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경기에 대한 낙관적 심리, 이로 인해서 이제는 달러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자연스럽게 원화가 약세가 보이는 부분 때문에 셀 코리아에 대한 이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요즘 증시를 네. 근데 아, 길을 그러니까. 참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갈팡질팡한데 네. 저는 외국인들의 마음도 참알 수가 없는 게 네. 전주에는 네. 또 대량으로 이제 그렇죠. 거의 탑 원투 종목들을 다 사들였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한 주가 지나니까 네. 바로 또 모습을 달라지면서 네. 여기서 또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네. 과연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그 전부터 반도체 업계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은 계속 돌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과연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근데 전주에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주에 외국인들이 왜 샀을까? 시총 1, 2에, 그것도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왜 샀을까라고 봤을 때는, 뭐, 항상 그렇잖아요. 분석이라는 게, 결과가 나와봐서 이제 분석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패시브 자금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한마디로 이제는 외국인들의 시선이 바뀐 건 아니다. 한마디로 반도체가 어려울 거야. 이제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4분기는 좀 어려울 거야라는 어떤 그 시선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패시브 자금이 자연스럽게 지수에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와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매수구력이 좀 강했던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는 그 대형주 중심으로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일어났고 이제는 이제 외국인들을 봤을 때는 아, 이건 좀 아시겠지만은 디램 가격이 이제는 도매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야, 이거는 안 좋을 거야라는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셀코리아의 중심으로 이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일어났던 거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굉장히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디램 가격 어제 이제는 시장 조사 업체에서 디램 가격이 5% 이상 4분기에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PC 반도체를 사용하는 이런 스마트폰 출하량들이 점점 줄다 보니까 공급은 많은데. 오버서플라이가 되고 있는 공급 과잉이 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는 수요가 적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하락이 나올 거다라는 이제 전망치가 우세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반도체 기업도 굉장히 혼조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업황 자체에 대한 뷰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언제 돌아올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네. 어떤 이슈에 그럼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을 뭐 샀느냐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외국인들이 제가 계속 이데일리 와서 하는 얘기지만은 이 리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었어요. 사실 연초부터 그 뻔히 예상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리츠에 대한 상품들, 리츠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 그 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시가총액 8천억 원 이상의 이런 리츠 대형 리츠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관측이 됐고요. 특히 이제 3거래일 동안 최근 3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또 많이 샀던 게 롯데리츠 같은 경우입니다.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도 한 5억 원 정도, 5억 8천억 원 정도 이제 순매수를 했고 누가 가장 리츠 중에서 잘 나갔던 이제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한 40억 원 정도 이제 순매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 사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가파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리츠 상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러브콜은 이제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언제 돌아오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오늘 이제 발표를 했죠. MSCI 지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정기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MSCI 지수에 추종하고 있는 패시브 자금이 다시 한번 좀 우리나라 쪽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지 또 현황 분석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급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이 좁은 박스권에 갇히면서 연일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장 리츠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상장 리츠의 경우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기반으로 4에서 6% 정도의 시가 배당률을 기대할 수 있어서 통상 이렇게 좀 지루한 장세에서 주목을 받곤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리츠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SR 캔달스퀘어 리츠입니다. 지난해 12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이 리츠는 경기 고양과 부천, 용인, 이천 등 전국의 12개 물류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2조 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보유 자산 대부분이 수도권에 물류 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임차인으로는 쿠팡이 있는데요. 이 리츠의 전체 임대 면적 중 쿠팡이 차지하는 비율이 49%에 육박합니다. 이외에도 휠라, 카바코리아, GS리테일, JDX 등 소비재 업종이 대부분이 임차인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이커머스 시장 산업군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을 비롯한 80% 이상의 임차인이 이커머스 산업군에 속하는 점 가장 강점인 요소로 꼽히는데요. 설립 1년 반 만에 흑자 전환한 이 리츠는 이번에 보통주 한 주당 134억 원의 배당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시가 배당률은 2%에 달합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롯데리츠입니다. 롯데리츠는 롯데쇼핑이 대주주로 있는 롯데그룹의 백화점과 마트 등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유상증자를 완료하고 롯데쇼핑의 백화점 2곳과 마트 2곳 등 8천억 원 규모의 신규 자산을 편입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하는 자산이 총 14개 점포 2조 3천억 원 규모로 늘어났고요. 추가 자산 편입에 따라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 수익도 757억 원에서 1,100억 원 수준으로 약
약 3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편입할 자산 가능성이 있는 그룹 결사 자산은 약 8조 7천억 원 규모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리테일 쪽에만 한정됐던 이 자산 투자가 다양한 시설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자, 무엇보다 연기금이 지난 5월 말부터 55거래 연속 매수하는 점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리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JR 글로벌 리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상장한 국내 1호 해외 리츠입니다. 100의 브리셀 소재의 파이낸스 타워 콤플렉스 빌딩을 편입하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100의 정부 기관들인 만큼 공실률 0% 안정적인 수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당시에는 연 8%에 달하는 목표 배당률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 100의 오피스 빌딩의 임대료가 오르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배당금을 더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지난 5월에는 JP모건 자산운용이 보유한 미국 맨해튼 사무용 빌딩 지분 50% 가량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외형 확대를 통해서 추가적인 자산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리츠도 함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상장 리츠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최근에 가장 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관련 종목들 리츠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수급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네. 어제 시장에 사실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거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거의 팔았다. 이렇게 흐름을 읽어도 될 것 같거든요. 네. SK하이닉스가 뭐 반등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언제쯤 일어날지가 사실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업황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급이 문제거든요. 항상.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치킨게임으로 갈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공급량을 조정하냐에 따라서 이제는 반도체 주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할지가 이제 그게 이제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시장조사 업체에서 4분기 디램 가격이 5% 정도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바로 반응하면서 매도세로 이제 전환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공급량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혈 경쟁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제 하방 압력이 굉장히 지금 거세다 보니까 SK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이제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보고 있는데 또 한간에서는 시장에서는 또 저가 매수 기회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급량이 기준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정부에 가속방된 이후에 과연, 물론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이슈들은 나올 겁니다. 나오겠는데 과연 그 반도체의 공급량을 늘리는 투자가 나올 것이냐. 근데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계획대로 공급량 늘린다라고 시설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당시에 시장의 분위기는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면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디램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어떤 시장의 전망치가 있어서 안 좋았던 것을 본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는 그 공급량에 대한 포인트를 이제 잡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수요는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면 과연 SK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시설 투자 많이 한다고 해서 사실 긍정적으로 볼 타이밍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시그널로 봐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 또 그걸로 이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마 개인 투자자분께서는 좀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공급량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도체주가 다시 반등을 하려면은 네. 공급량의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는 공급량 조절이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공고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글로벌 경기가 다시 한번 회복세로 돌아간다라고 봤을 때는요. 일단은 그런 PC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이제는 서버 업체에 대한 수요 측면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이미 재고가 좀 많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재고가 좀 수요처에서 고정적으로 재고가 쌓이는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공급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디램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 이제 현물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최근에 한 달 동안 들어와서 8월에 들어와서 그 현물 가격이 디램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급격하게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의 악재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슈퍼사이클 기대했다가 그래서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 연도 초부터. 근데 계속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실망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제가 좀 모니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못 버티시고 이제 실망 매물을 내놓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조정폭이 좀 거저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제 내년, 그러니까 올해 이제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한 1분기까지는 사실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이제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주의하셔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홍콩켄 증권사의 그 한 증권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2018년도의 경험을 좀 거론하면서 보고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반도체 하락기에 있었을 때 하락 사이클에서 3에서 4개월 정도 갔다더라. 그러면 4개월, 그러니까 이번 연도 4분기 기준을 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3분기 정도만 버티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전망치를 내놨었거든요. 이런 어떤 보고서도 아마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해서 투자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뭐 사실 SK 하이닉스가 워낙 충격이어서 그렇지 삼성전자도 못지않게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삼성전자 어떻게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국민주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많이 투자를 했어요. 이번 연도 들어와서 한 36조 원 순매수를 하신 개인 투자자도 중심으로, 물론 SK 하이닉스 다 포함해서 반도체 중심으로 그렇게 많이 이제 투자를 한 상태라고 볼 수는 되겠는데,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워낙 그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강했기 때문에 반도체만 자꾸 보시는데, 사실 삼성전자에 투자했을 때는 물론 반도체가 주겠지만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는 우리 시선에서 좀 멀어지고 있는 하만 부분 같은 전장 부분도 사실 많은 그 매출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미래 성장 가능성은 전장 부분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뭐 가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DS라고 얘기하는 디바이스 솔루션을 보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IM이랑 얘기하는 이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같은 이런 어떤 모바일 부분도 굉장히 좀 나오고 있고, 오늘 이제 언팩 행사를 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눈여겨볼 만하다 해서 포트폴리오가 강력한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너무 반도체만 보고 이제 투자하지 마시고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좀 가져주신다면 뭐 삼성전자 투자하는데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시각이 뭐 한 주 만에 업황에 대한 뷰가 바뀐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디램 가격이 어떻게 공급량에 따라서 조절이 될지 이 부분들이 앞으로 반도체 업황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추이들 꼭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